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장난감 리뷰나 카드 리뷰나 뭐 신기한 것들 이런 걸 리뷰했었는데 예. 빵을 리뷰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포켓몬 빵. 와우. 야 이거 진짜 추억이다. 한 초등학교 때 야 빨리 가서 포켓몬 빵 하나 뜯자 가가지고 막 뜯고 막 이랬었는데 사람들 요청이 많다 보니까 또 재발매되었습니다. 사실 이 빵은 빵을 먹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띠뿌띠뿌실 띠뿌띠뿌냐 뿌띠뿌띠냐 띠뿌야 뿌띠야. 아, 띠뿌.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붙은 이름이죠. 띠뿌띠뿌실 포켓몬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죠, 사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 띠뿌띠뿌실만 얻으려고 막 사고 그런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다 먹으셨습니다. 일단 종류가 한 7종류가 있는데 제가 다 모으지는 못했고 파이리, 그 다음에 호스, 그리고 약간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단 초코롤 요 버전을 제가 다 구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먹어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하고 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기억에는 거의 이것만 사 먹어가지고 딴 거는 맛이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요 놈들이 변했는지 한번 먹어보고 요 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개 중에 뭐 먹어볼까. 저는 어릴 때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이리의 화르르 핫소스 빵 요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귀여운 거 봐. 이름도 귀여워. 파이리의 화르르 핫소스 빵. 너무나 귀엽고. 야, 이게 매운맛이겠죠? 자, 까볼게요. 진짜 오랜만이다. 포켓몬 빵. 아, 냄새 약간 꾸루떡 냄새 나는데? 와, 이게 들어있네요. 띠뿌띠뿌실. 아, 과연 어떤 스티커가 들어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빵 열면은 요거부터 까는 게 국룰이니까. 개인적으로 피카츄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간다. 일단 포켓몬만 보이고 있죠? 뭐가 나올 것인가? 호가스야? 아 고우스. 오 너무 귀엽고.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패텀도 좋아하고 고우스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야 눈은 살아있는 거 보소. 아 고우스 뿌띠뿌띠뿌실. 난 그냥 거기서 뿌띠뿌띠실이라 그러지. 이정도면 스타트가 좋다. 요즘 포켓몬 카드는 스타트 안 좋은데. 자 일단 요거 맛을 보기 전에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착 봅니다. 슥. 아 약간 피자빵 크림 소스 같이 로제 크림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햄도 들어있어. 맛있겠다. 햄하고 피자 소스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매콤하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맵다. 제가 굉장히 맵찔이거든요. 저 같은 맵찔이는 좀 매워요. 근데 맛있게 매워. 맛있다. 이게 내가 어릴 때 이게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맛은 약간 로제 떡볶이? 그런 스타일인데 좀 더 맵고 그냥 피자빵 향기가 납니다. 맛이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다 먹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훈성아! 자 이번에는 고우스. 요것도 1티어는 아니지만 약간 1.5티어 정도 되는 놈이거든요. 요것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죠? 자, 보름달인가? 그 빵 있잖아. 약간 그 느낌도 나네요. 그리고 폭신폭신하게 돼 있고 이걸 까면은 안에 초코크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 요거 안 보이라고 딱 처리가 돼 있네. 하긴 잘못하면 여기 딱 까보고 아니면 뭐 안 사고 이런 사람도 있어. 괜히 빵 막 눌리고. 그래서 요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자, 피카츄 나와주나? 자, 뭘까요? 이 오동통하고 귀여운 발로 봐서는 이건 EV? 아 바로 맞춰버렸습니다. 아 EV도 사실 근본이지. 너무 귀엽네요. 요거 진짜 뜯으면은 수집하시는 분들은 요거 안 뜯는 게 오히려 또 이렇게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보존을 잘 하겠습니다. EV 너무 귀엽고 요것도 성공적이야. 자 그럼 빵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벗겨 먹는 건데 위에 한 단 벗기고 씹어서 또 벗기고. 고우스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이 빵 이름이 고우스인가 봐요. 아까 뭐 대충 보여드렸지만 초코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이건 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자 바로 시식 들어가 볼게요. 초코잼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 맛있다. 맛있는데 촉촉하긴 해. 제가 원래 촉촉한 종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스타일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 편인 것 같아. 괜찮네. 근데 촉촉해요. 그래서 혼자서 불러야겠다. 혼자가! 엄청 빨리. 잠깐만. 올 때 물 좀. 자 가장 근본이자 제가 제일 즐겨 먹었던 로켓단 초코롤. 요게 고우스랑 맛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고우스는 퍽퍽하다면 얘는 확실히 덜 퍽퍽하고 촉촉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오랜만이다 로켓단. 로사 잘 있었습니까요? 얘는 로이였냐? 남자 캐릭터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자 여기도 띠뿌띠뿌실. 자 보자. 이거 유추가 안 되는데? 피존트인가? 아!
투구. 얘는 삼엽충인가? 객강공인가? 아무튼 얘 투구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 그래도 두 개는 잘 뽑았으니까.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런 식으로 촉촉한 빵. 아까 고수보다 훨씬 촉촉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초코잼이 말려서 있는 녀석입니다. 와우. 딱 봐도 아까 고수보다는 훨씬 촉촉하게 생겼죠? 이 말 필요 없습니다. 저의 최애 포켓몬 빵이었던 로켓단 먹어볼게요. 맞아. 맞아, 그거야. 제가 미리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안에 초코칩이 들어있어요. 어, 기억이 난다. 그게 씹히네. 확실히 촉촉해. 그렇다고 해서 촉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일단 부르긴 불러야 되겠지. 어? 야, 들었어? 야, 뭐 그래 잘 들어.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초콜롤. 아, 그래 초콜롤이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자, 먹어봐. 맛이 여전하더라. 아니, 초코칩 있어요. 초코칩 있어. 오, 있더라. 그대로. 그대로 있어. 야, 띠뿌띠뿌. 이거 띠뿌띠뿌냐? 뿌띠뿌냐? 띠부띠부실. 아, 띠부띠부. 띠뿌가 아니고? 띠부. 띠부띠부랍니다. 계속 여태까지 띠뿌띠뿌라 그랬는데. 깜짝이야. 오늘 포켓몬빵 먹방 해봤고, 다른 종류도 혹시 구하는 대로 한번 맛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모으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걱정되네요.